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놀랬어요. 정말 세계적인 합창단인데 깜짝 놀랬고, 원희룡 지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제주도로 이사 오게 만드셨어요. 이야,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아, 자, 이제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기다려오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CBMC 역사와 함께 동역해오신 김정한 목사님, 이제 제자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박수 나왔어요.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견고한 기초 위에 미래와 희망으로 커넥팅 비즈니스 영화는 좀 시원치 않다. 할렐루야. 얘들은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하고 6월 24일 날 자비량 들여서 어린이 합창단 500명하고 한꺼번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온 애들이에요. 애들 서울 애들이 아니라 원지사님이 난 애들이에요. 제주도에서. 참 이쁘고 잘했죠? 6.25 동란 때 힐이라고 하는 미군 대령이 영어 잘하시는 황성수 박사님을 만나서 너희 나라에서 CBMC 해봐라. 그게 동기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6.25 동란 때 하우스보이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가 폭격을 맞았어요. 수원 농고는 유명한 학교예요. 농업 학교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학교가 수농이에요. 그런데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어서 24사단이 저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후퇴해가지고 일사후퇴 임박해서, 그게 12월 중순경이죠. 수원 형무소에 천막을 치고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 동네 애들이 적군에 떠얻어먹기 위해서 수원 형무소를 가니까 철조망을 쳐놓고 미군 하나가 해파람을 불더니 오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우리는 성경 볼 때 이렇게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보더라고. 뭐 어디가 틀리고 안 틀린 게 아니라 하나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쫓아가 보니까 영어로 뭐라 그랬는데 추우니까 장작을 좀 갖고 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25 동란 때 저는 변두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김기현 장군님보다는 조금 도시에서 살았고, 저희 양반은 평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논두렁 깨지지 말라고 말뚝박아 놓은 게 있었어요. 6.25 동란 때 인자가 어디 있어요? 빼는 사람 인자지. 그래서 그 쑥쑥 빼다가 미군한테 주니까 이게 뭐 바짝 말라서 잘 타거든요. 초콜릿도 줬죠. 껌도 줬죠. 담배도 줬죠. 비누도 줬죠. 레션이라는 게 있었어. 레션. 한숨에. 그것도 주더라고. 그래서 집이 갖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담배는 양키시장에 갖다 팔고 비누도 양키시장에 갖다 팔고,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미군 부대. 그러니까 그 미군이 또 부르더니 오라 그러더니 또 갖고 오라 그래서 또 논두렁에 가서 말뚝 빼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난로 꺼지지 않게 난로를 좀 잘 봐달라 그래서 난로를, 나무를 잔뜩 집혀서 불 꺼지지 않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먹던 레스킷이라는 게 있어. 식기가 닦지 않은 대로 그대로 있었고, 자기네들 잠자던 슬리핑백하고 담요가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먼지를 털어서 볕에 갖다 널어주고 밖에서 물을 개어가지고 식기를 다 청소해주고 닦아주고, 구두를 보니까 흙이 다 묻어가지고 이거 다 구두 닦아놓으니까 아, 너 넘버원이라고 하루 종일 가지 말고 거기서 심부름해라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기는 닷새만큼씩 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 없는 건 그냥 다 놔두고 그게 하우스보이 몫이에요. 그래서 닷새가 지나가면 제가 그걸 다 갖고 와서 야미시장에 갖다 팔으면은 그 당시에 장관 월급보다 훨씬 수입이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있으니까 일사후퇴가 임박하니까 이 사람들 다시 후퇴한다고 나더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저 사람들 따라가서 영어 배울래 그러니까 너 뒤질래만 가라 그러더라고. 나는 뒤진대는 얘기 못 들었어요. 가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래 막 뛰어가서 마지막 떠나는 커다란 트럭 뒤에 타고 어디까지 간 거 하니 대구 밑에 경산까지 갔었어. 거기 사과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정식 하우스보이가 됐는데 그때 피난 나온 청소년들 대구 경산에서 나온 애들이 다 하우스보이 하려고 뭐 바글바글 했어요. 제가 관리하는 미군이 16명이었어요 저희 천막에. 이 사람들 내의 손수건 양말 뭐 다 걷어다가 매일 빨래 갖다 주는데 그때 피난민들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와서 미군 철조망 근처에서 빨래 받아다가 다 빨아서 다려서 갖다 주면은 저희 하우스보이들이 레션도 갖다 주고 담배도 갖다 주고 빨래비도 갖다 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빨래해온 경비로 교환이 됐죠. 그리고 많은 아줌마들이 철조망 근처에 나와 있는데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제일 이쁜 여자한테 내가 빨래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개성에서 피난을 나왔다고 그랬는데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딸 23살쯤 됐을 것 같아. 저는 그때 16살이죠. 동생 삼자 그러더라고. 그 싫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누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명함판 사진을 하나 주더라고. 사진이 실물보다 더 이쁜 거라. 그러네 주머니에다 그 지갑에다 넣어놓고 부산으로 이제 나 이제 거기서 경산에서 누굴 만난 거 하니 서진 카로 파월스를 만난 거예요. 나더러 미국 가자 그러더라고. 나는 인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밥 존스 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입학원서를 하나 가져오더니 나더러 여기다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 이름 장완 김이라고 사인을 해주고 그 사람이 다른 걸 다 적어놓았어요. 그래 붙이더니 3개월 지나니까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진짜 미국 가야 되나 보다. 그러나 미국 안 갔다 그랬어요.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나 우리 집이 막내예요. 우리 엄마가 애 열 났는데 내가 제가 막내예요. 영어도 제대로 할지 모르고 그때 배운 영어는 할로, 오케이, 찹찹, 프리셉토 그 다음에 욕하는 영어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나 막내기 때문에 못 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진 파울스가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큰형님하고 마주 앉아서 할머니 얘 내가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보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 어머니가 한갑이 다 되신 거예요. 왜? 저를 43살에 나셨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주책은 주책이지. 그러게 내가 벌써 17살 다 돼가니까 한갑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 보지 못하고 죽으면은 내가 철천지 한이 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사진 파월스가 통역관을 통해서 할머니 제가 보니까 15년은 더 사실 것 같으니까 아들 돌아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15년 더 산다는 소리에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수속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평에 에스캄시티 부평에 있었죠. 그때는 이미 벌써 이제 일사후퇴 다 지나가고 중동군 다 도망가고 그럴 때니까 부평에 우리 부대가 주둔돼 있는데 거기서 사진 파월서와 같이 부산에 여권하고 비사하고 받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CAC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서울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미군은 자기 차들이 정형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 올라갔는데 나더러 부산서 기다려라. 내가 CAC 증명서 보내줄게. 저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 RTO라고 하는 부산 역에 갔어요. RTO라는 게 Railroad Transportation 뭐 서비스인가 뭐 그런 것 같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쫙 이렇게 앉았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중령이야. 대위, 중위, 뭐 상사, 작대기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없는 사람도 앉아있더라고. 그 작대기 3개짜리한테 제가 가서 아저씨 나 서울점 가게 해주세요. 너 누나 있어? 예, 있어요. 우리 누나 박사 시집가서 애 낳았으니까 있다 그러니까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성에서 온 피난민 내가 누나 새긴 여자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쁘거든요. 현명을 부르더니 얘 네 자리에 태워서 서울대로 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헌병 자리에 앉아서 서울 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1951년 11월 말에 여권 받았죠. 비사 받았죠. 서진 파월스가 저한테 배표 하나 사주더라고. 부산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다음에 저한테 미국 본토불 100불을 주면서 거기서 저 버지니아까지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30불을 내가 모아놨어요. 본토불. 그때는 분표 딱 찍을 때예요. 그래서 본토불 몸 바꾸자고 해서 130불을 가지고 미군이 여기다가 꼬리표 하나 달아주더라고. 영어로 써 있었었어요. 이 아이가 만약 길을 잊어버리면은 다음 주소로 보내달라고 자기 집 주소를 써서 여기다 붙여주고 자기는 군용 비저 배를 타고 가고 저는 여기 고급품 실고 왔던 배 부산 하일리아 부대에서 다 내려놓고 빈배로 미국 가는데 그걸 타고 1951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거예요. 여기는 등화관제가 돼 있어가지고 불을 못 켤 텐데 미국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에다가 야 휘황찬란하게 니안 사인 있고 뭐 난 천당 온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집은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보고 예수도 모르고 나는 한 번도 복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미국 간다고 시장에 가서 창호지 부적 두 장을 사가지고 여기다 꿰매주시면서 이건 내 보신용이니까 잘 구해라 그러고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더니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걸린다더라. 그 향수병이 걸리거든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향수병이 가신다더라. 그래 흙 한 주머니 주시고 창호지 부적 여기다 두 개 찍어 매주시고 나 미국 유학을 간 사람. 간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예요. 등록을 했는데 몇 학년 다니다 왔느냐고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보자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왜? 6.25 동란 때 내가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학교가 폭격 맞아가지고 제 서류가 다 타고 없어졌어요. 농사 짓느라고 뭐 수학, 영어 형편 없었어요. 그때는 학교가 6년, 중학교가 6년제였었어요. 4학년 올라가다 6.25 동란이 났기 때문에 4학년 댕기다 말았다 그러니까 중3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사진 파월스가 제 학비, 기숙사비 다 대주고 끌럭 그러면서 공부 잘하라 그러고 굿바이 하고 자긴 가고 저 혼자 그 캠퍼스에 남았는데 다 영어를 하더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집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괜히 왔다고. 그런데 신학생이 제 방에 찾아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패더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30분 동안 전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전도를 들으면서 절반밖에 못 들었죠. 아들아 예수 믿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 예수 믿으면 이 고향 생각 사라지느냐고 물어보니까 고향 생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정말 평화 주시고 목적 생의 목적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쭉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 나쁘지 않더라고 믿져야 번전이야.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침대에 무릎을 꿇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무릎을 꿇었는데 나더러 기도해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를 들어봤습니까? 교회 간 적이 없는데 너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나 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다 그래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해 주시고 제 마음 들어와 계시라고 이제 기도를 내가 아는 대로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나를 포옹하더니 네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올 텐데 안 됩니다. 딱 기도 끝마치고 기숙사에서 바깥에 나가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고향 생각이 싹 가셨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저는 정치 공부하려고 했어요. 여기 정치인들 다 갔는데 왜 정치 공부하려고 그랬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나는 보리밥만 먹고 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키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나는 보리밥 안 먹으려면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되면 보리밥 안 먹겠다 생각을 하고 정치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에 쫙 들어서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더라. 아직까지 너희 엄마 너희 형제들 예수 안 믿는데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정치 포기했어요. 참 정치하고 싶었어요. 왜? 버리밥 안 먹으려고. 그래 딱 한국에 돌아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해가지고 보리밥 혼식 먹으라고 전 식당에다가 오다를 떨어뜨려서 나 식당에 가서 나 보리밥 안 먹어. 큰일 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먹었지 어려서 다 먹어놨기 때문에 안 먹은 자네들이나 먹으라고 난 지금도 절대 보리밥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이렇게 데리다 보니까 거기 한국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국 여학생이 하나 온다고 소문이 나더라고. 그래 이제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는데 와서 보니까 43살 먹은 노처녀가 하나 왔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 박나무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미시간에서 왔는데 키가 조그맣고 우리 학생들 얼마나 배가 고파요. 밥 다 떨어지면 복회 들어가서 더 부지런히 밥을 갖고 오더라고. 제가 그때 아 저 여자한테 장가 가면은 밥은 안 굶게나 생각해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한 거예요. 4년 동안 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어머니 전도했죠. 벌써 근 70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전도했는데 뭐 가르쳐드리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 주기도도 금방 잊어버리세요. 찬송가도 교회 가서 하시다가 집에 오면 곡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161장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던 찬송이요. 참 그 찬송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거를 곡조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곡조를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보시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 아리랑 곡조에다 그거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큰형님한테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막내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오더니 서양 종교가 들어갔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꾀셨어. 어머니 내가 형님 전도 못하니까 엄마가 형 전도만 하면은 제가 매주일 용돈 드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테레비 사드리고 엄마 좋아하는 인삼 사드릴게 형님 전도 좀 하라고 했죠. 우리 형님들이 효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말 절대 거역을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살이야. 내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대는데 너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우리 형님이 예수 믿지요? 우리 셋째 형을 내가 전도했는데 이건 술 고래라. 전도하고 나니까 술 담배 딱 끊고 우리 형수가 서방님 우리 애아버지 뭐가 들어가서 저렇게 술 담배 딱 끊고 얌전하냐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셋째 형수가 자기도 예수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넣어줬어.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장로, 권사, 선교사, 목사, 전도사 우리 김씨 가문에서 다 나왔죠. 터줏가리가 3개가 있었어요. 이거 다 갖다 불사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 집이 망한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 유학 떠날 때 우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미국서 9년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양옥집으로 변했고요. 우리 장조카는 벤츠 타고 댕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씨 가문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쓴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역사를 잘 아시니까 뭐 황성수 박사님, 정태성 장로님, 그 다음에 뭐 김인두 회장님, 유상근 박사님, 강민구 장로님, 김창성 총무, 뭐 역대 회장님들 다 CBMC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한국 CBMC가 미국 CBMC, 캐나다 CBMC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의 CBMC가 자체 내에서 잔치로 성경 공부로 끝마쳤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누가 바꿔놓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꿔놓습니다. 왜 아멘을 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재벌들은 누가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요. 정몽구 누가 전도합니까? 삼성 회장 누가 전도합니까? 경제인연합회 회장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교회 갱신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대회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제주도에서 설교는 내 소광선 목사가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도전할 거예요. 내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예배 보러 들어오라고 해서 예배 보러 들어갔는데 영부인께서 목사님 홍라이 여사 좀 전도해 주세요. 다리만 와주십시오. 제가 전도할게요. 대통령께서 야 거기 드나들지 마. 지금 거기 조사받고 있어. 그러면서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그 원불경대 될까? 영부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에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CBMC 회원 여러분들이에요. 신동빈 씨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들으면 아이 그 나쁜 사람이다 못 떴다. 그 사람 전도 누가 합니까? 응. 여러분이 해야 돼요. 뭐 이게 녹음이 되면 이름 먼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영호 국회의장께서 전화 주시더라고. 목사님 신동빈 회장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서 안수기도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 회장을 만납니까? 의장님께서 연락만 해주시면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요.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회만 주십시오. 한 30분 후에 전무가 연락이 오더라고. 목사님, 우리 회장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모든 스케줄 다 들치고 그 양반 원하는 날짜에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전무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목사님 시간에 맞출 테니까 시간을 내주세요. 목요일날 12시에 시간을 드렸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찬을 하면서 나는 거기서 만족하지가 않지요. 회장님, 기도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들이 기도해도 기도빨이 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잘하고 나보다 더 교회도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사만 목사님을 내가 다음에 모시고 올 테니까 날짜를 주십시오. 그게 내일 점심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면은 롯데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쉽사리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 누가 전도했습니까? 교도소에 2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내외가 세례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에 2년, 교도소에 2년 누가 전도합니까? 지금 그 영부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CBMC 회원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선이 되면은 한국의 기업인들 전도하세요. 왜? 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외롭습니다. 정몽구 회장 친구가 많습니까? 대한항공 회장 친구가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 검사장님도 와 계신가만은 그 땅콩 회항했을 때 서부지검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네가 찰리조를 데리고 서부지검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40명이 와 있어요. 그래 내가 찰리조를 못 데려가고 나 혼자만 가서 검사장님 기도해드리고 나왔죠. 그 아가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해주러 간다 그러니까 싫다 그래. 거기 불교려나 봐. 나는 노력을 했어요. 백담사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 가서 전도했어요. 빵도 갖다 줬어요. 커피도 다려 갖고 갔어요. 나도 절밥 먹고 가라 그러더라. 나 목사가 절밥 먹은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내가 절밥 여러 번 먹었어요. 왜? 내 욕심 하나밖에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예수 믿게 하는 게 제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환경도 좋고 전도할 기회도 많습니다. 여기 스페리어. 이야, 여기서 멀리 가는 공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 제가 어가스타 메스터 했는데 15번을 가서 골프 치고 내가 데려간 사람들이 한 20번은 되죠. 왜? 그 사람들 데려가서 전도하려고 그래. 야, 거기 데려가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이용하든지 이제 CBNC를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세기를 자아를 상실하고 공동체를 상실하고 가치관을 상실하고 심지어 이상주의마저 상실하는 우리 세대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최전방에서 총을 쏘면 돼요. 암만 높은 사람, 암만 권력이 많은 사람, 암만 돈이 많은 사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GS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누구고 세 번째가 대한항공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5억, 52억 월급 받는데요, 연봉. 어우.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감히 곁에 가나.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미롭습니다.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 와서 원지사님 만나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원지사님이 어떤 때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CBMC 회원들이 지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진심에서 우러나야 돼요. 아버님이 장로예요. 어저께 그저께 대전 애들 구경하러 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지사 문안을 여쭤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아버님은 기도를 하면은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함부로 전가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자기 형제 자매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될 수 없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래서 I die daily.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계 선교를 세 번이나 했고요. 다섯 번이나 툭 돼 있었고요. 성경을 절반이나 쓴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죠. 십자가 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인데 오늘 CBMC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한국교회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목사들 가운데 죽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아직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죽어야 돼요.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유교가 윤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힌두교가 신비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모하메드교가 행실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지요. 저주를 상징하지요. 고독을 상징하지요. 용서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 여기 수원선 회원들도 들어있는데 그저께 우리 교회 이강우 장로가 돌아가서 내가 예배 간단히 인도하고 나왔는데 제가 순복음교회를 한번 가서 조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더라고. 몇 번 해야 돼? 세 번 해야 된다. 아침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아이 당신 교회 조그마니까 큰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 아침에 갔어요. 설교 두 번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밥을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주일날마다 목사님 식사해 오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6년을 해댔다고 그러더라.